중국이 한복과 김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태극기가 중국 것이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자 태극마크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연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TV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태극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 답변자가 중국의 막원충이라고 답하는 퀴즈 방송 화면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태극기를 자신들이 것이라고 우기는 셈인데요. 조선 말기 때 국기로 제정된 태극기는 중국 청나라에서 강제한 용이 그려진 황룡기를 대신해서 만든 엄연한 우리나라 고유의 국기입니다. 태극기 제정 당시 중국에서는 청나라의 속국인 조선이 별도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강제적으로 청나라의 황룡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태극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구한됐습니다. 당시 조선은 회담에서 청나라의 황룡기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국인 버트슈펠트는 청나라의 황룡기 대신 국기를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조선의 총리 대신이었던 김웅집에게 하였고, 김웅집은 당시 통역사였던 이응준에게 현장에서 국기를 새롭게 그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응준 태극기는 사실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도 조선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임을 해내외에 선포하며 태극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며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9세기 말 태극기가 만들어지던 당시 태극기의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서구권에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 마크는 매우 아름답다, 동양적 무늬와 푸른색과 빨간색이 조화되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서양의 각종 잡지와 신문사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건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의 태극이 유명한 대륙횡단 철도회사의 로고로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북태평양 철도회사 측에서는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조선이 출전하게 되면서 개양된 태극기에 큰 감명을 얻고 자신의 회사의 심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태극기를 너무 좋아해서 태극기와 관련된 우표나 엽서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기도 합니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독립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청나라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크게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9세기 말 이렇게 태극기가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기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자 한국 외에도 태극의 디자인이 담긴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티베트와 몽골공화국입니다. 오랜 역사 세월 동안 토번 등으로 불리며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티벳 역시 근대적인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티벳의 국기인 설산사자기는 태극기가 만들어진 지 30여 년 뒤인 1912년 제정된 깃발로서 티벳을 상징하는 신비의 동물 스노우라이언 두 마리가 태극기를 감싸고 있는 도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대한민국의 태극기처럼 아래 위가 빨강 파랑으로 색칠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설산사자기는 티벳의 독립을 염원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서방권 극지 탐험가들에게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몽골에서도 1911년에 태극이 등장하는 디자인의 국기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고, 한 세트로 디자인된 마크는 몽골과 한국의 동일한 고대사인 고조선의 아사달 심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볼은 한반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고조선 전기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굴된 토기에는 이 문양이 들어있는 유물들이 있어서 학계에서는 아사달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몽골과 한국의 고대사적 역사관이 일치한다고 보는 시각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몽골과 티벳, 대한민국 이렇게 세 나라는 태극을 사용하는 국기를 사용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세 나라는 모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민족이어서 태극을 사용하는 세 나라의 연대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세 나라는 과거에도 연대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티벳은 한국 민족과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긴밀한 동맹적 관계가 있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티벳은 과거 신라와의 일종의 전략적 동맹관계였고, 티벳의 지원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역사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던 나당전쟁에서 당시 티베트가 당나라 본토를 후방에서 공격을 해서 신라에 있던 당나라군이 철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삼국통일을 이뤄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티벳과 신라가 함께 앞뒤에서 당나라를 샌드위치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당나라의 세력권이 약화되어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덕분에 신라는 동양에서 최고로 번성하게 되어 약 천여 년의 세월 동안 중동과 로마에까지 교역이 미친 엄청난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지정학적 역사가 오늘날에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벳 망명정부는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벳 망명정부는 미국, 영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서방사회의 정치, 문화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중국이 사실상의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인도와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인도와 서방의 힘을 얻은 티벳이 독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티벳은 1950년 중국 공산당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지배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으나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서는 티벳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의 준적국인 인도에서는 티벳의 왕인 달라이라마의 망명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국제정세가 변화될 경우에는 티벳 정부가 세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신경이 쓸 겨를이 없게 돼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과거 나당전쟁 때 신라와 티벳이 일종의 동맹관계가 현대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게 점령된 상태인 티벳과는 다르게 독립국가인 몽골공화국은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분야에 이어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미국과 함께 일종의 군사동맹 혹은 긴밀한 전략적 교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데요. 몽골은 인구가 적은 나라이지만 세계적 수준의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내몽골까지 합쳐지게 되면 호주 정도 규모의 어엿한 중견국가로 재탄생이 가능합니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본토를 머리 위에서 조준하고 있어서 안보 전략상 매우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극이 국기에 그려진 세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되면 중국을 세 방향에서 포위를 하게 되어 중국의 패권이 많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몽골과의 경제 교류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